열정, 젊음이 함께하는 현장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자, 두 팀의 오늘 맞대결인데요. 이 성균관 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11번 센터 이윤수, 13번 포워드 이윤기, 23번 포워드 박준훈 선수가 1번 가드 최진광, 5번 가드 고행석, 6번 센터 서현석 심판, 그리고 3명의 심판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점프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하얀색 유니폼이 원정원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자, 먼저 더블 클러치! 시작하자마자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내는, 살아있습니다. 살려내는 건국대학교.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점프 가운데 정면 성공합니다. 서현석 리바운드, 서현석 하지만 중간에 끌어냈어요. 오픈 찬스 석점 꽂아 넣었습니다. 첫 득점 박준훈이 석점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자, 레이업 성공합니다. 계속되는 성대 공격, 아직까지 석점밖에 득점이 없습니다. 인사이드 완벽한 찬스 득점합니다. 박준훈의 어시스트, 그리고 마무리. 자, 이윤수 시도해봤습니다만 공은 뺏겼고 오히려 석공은 기회를 내줍니다. 이진욱 레이업 성공. 이진욱 빠르게 또 들어갑니다. 내줬고, 아, 걸렸네요. 자, 양준욱은 리바운드 따라서 왼쪽으로 연결. 박준은, 박준이 석점 다시 한번 시도, 들어가네요. 판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그런 실책이 나왔는데요. 자, 건국대학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인사이드 비었어요.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박준훈 공을 끊어내는 김남근. 성대 역전 기회, 드라이빙 파고듭니다. 레이업 들어가네요. 양준훈 완벽하게 공격수가 더 많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을 내주면 바로 또 속공이죠.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더블팀 또 실책이 나오나요? 하지만 뺏기지 않았어요. 자, 위태위태한 건대인데요. 자, 이 분위기를 수습해야 됩니다. 자, 인사이드 그리고 득점 바스켓 카운트. 자, 남은 시간 3초, 2초, 1쿼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공격 하지만 득점 실패하는 성균관대. 자, 공간 있어요. 아, 본인이 안 던지고 연결해 주는군요.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티빈 성공합니다. 자, 파고듭니다. 자, 오픈 찬스인데요. 들어갑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작전 시간이 끝나고요. 상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안쪽 컷, 자, 커팅 플레이 하지만 끊어냈어요. 이진욱 김남건 던집니다. 석점 정면에서 꽂아넣는 최형욱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 이 공이 수비에게 걸립니다. 툭치면서 본인이 끌고 나오는 최진광 드라이빙 연결해줬어요. 자, 인사이드 안쪽에서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한 걸음 더 추격할 수 있는 건대의 공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자, 레이업 성공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김남건. 6점 차를 다시 만드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전면 강압 수비 걸렸고 이 공 끌어내면서 레이업 만들어내는 8점 차. 외가 던지죠. 석점 깨끗하게 꽂아 넣습니다. 5점 차. 3분 남은 2쿼터. 가운데 페이드웨이 성공합니다. 차분한 마무리. 공을 돌리고 있죠. 비었어요. 이윤기. 하지만 드라이빙 이윤기 해결하지 않고 이윤수에게. 이윤수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내는군요. 상대 계속 공격. 박준은 다시 한번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오늘 경기 샷클락 4초, 3초. 자, 하지만 이건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이상훈 끌어냈고 본인이 더블 클러치 또 실패하지만 티빈 이것도 안 들어가요. 들어왔고요. 3쿼터가 곧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 양준욱, 다시 김남건 정면에서 뱅크샷, 이번에 들어가지 않고 이윤수 리바운드 훅슛 그리고 성공.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 2까지 얻어내는, 다시 안쪽으로 패스 이번엔 끊어내는 건대입니다. 건대가 이번엔 끊어내고 빠르게 갑니다. 3대1 찬스 레이업 이진욱 성공합니다. 석공 오른쪽 다시 이어받으면서 레이업 놓쳤어요. 자, 쉬운 찬스를 놓쳤고 완벽한 오마크 레이업 성공하는 박준훈. 중거리 두 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이진욱 빠르게 가야죠. 왼쪽 다시 리턴 패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석공으로 득점. 서현석의 리바운드. 자, 커팅 플레이 끊겼어요. 이현수가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뱅크샷 성공. 득점 실패 리바운드는 건대. 자, 건대 혼자 드리블 하면서 레이업 올려놔야죠. 최영욱 실패하지만 뒤에 이어오는 서현석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들어오는 최형욱. 다시 뒤로 먼 거리 중거리 득점 두 점 성공해 줍니다. 다시 외곽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구성빈. 자, 41대 44 넘어졌고 뺏겼고 그리고 실점하는 건데, 아, 그 턴오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줄여야 되는 건데입니다. 자, 드라이빙 레이업 TV 성공합니다. 서현석 성대 공격 외곽 연결하면서 공간 만들었고 석점 깨끗하게 꽂아놓습니다. 자, 강력한 수비 걸렸어요. 앞으로 던져줬는데요, 어렵게 공 따내면서 서현석 쪽으로 찰스. 서현석 슛블락 걸립니다. 이윤수 블락슛 성대입니다. 양준호, 양준호가 석점 꽃이 돼요. 양준호의 석점 61대 48 도망가는 시작됐습니다. 4쿼터는 성대 이윤수, 이윤수 빙글 돌면서 점프 2점 깨끗하고 점프 2점 들어가지 않아요. 서현석 리바운드 득점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어렵게 출발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이제는 리드를 뺏기지 않습니다. 레이업 성공. 앞을 서현석이 가로막습니다. 1대1 두 명이 날라붙고 뒤로 돌면서 점프 2점 점프 2점 연속 득점 이윤수. 자, 더블팀 에워 싸면서 공 끌어냈습니다. 정경 끌어냈고 앞으로 갑니다. 공격이 더 많아요. 레이업 차분하게 마무리. 이윤수 드리블 선택합니다. 이재서의 슈팅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이윤수. 그리고 건대 정겨운, 정겨운 직접 혼자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수비 파울 이윤수의 반칙. 그러면 이윤수는 오만직 회장. 빠르게 속공으로 왼쪽 선택 정겨운 성공합니다. 첫 필드골 정겨운. 최우현 누점 실패. 오른쪽 빠른 속공으로 끝까지 도전해주는. 자, 이번에는 또 선수비 걸렸습니다만 이 공이 왼쪽으로 흘렀고 레이업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이제 성대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시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비어있어요. 최우현 마무리. 2초 1초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성균관대학교가 82대 6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